사랑해 주님, 감사하다는 말을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성소,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으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기도 속에서 이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감을 잡으셨나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성소 정결 얘기할 것 같아요? 아, 잘 잡으시네 감을.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처리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많이 알아도 이 핵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면 뭐 자꾸 그야말로 속된 말로 헛다리 짚는 거죠.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처리해 주시려고. 죄가 어디에 들어왔지요? 응? 죄가 하늘에 들어왔습니다. 루스벨이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죄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루스벨은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었어요.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 있나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때가 있나요? 너무 많죠? 그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루스벨이 있다는 거예요. 루스벨이 요놈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예, 지가 경배받으려고 온갖 거짓 종교를 만들어놓고 지금 경배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가 에덴 동산에, 하늘에, 그 이전에 하늘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와를 통해서 아담에게 들어왔고, 아담의 죄는 우리에게 유전되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주 속에 죄인들만 사는 곳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구에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그럼 이곳에 뭐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해 주려고. 하늘에서 사단과, 어제 우리 말씀드렸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내려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용이 이 땅에 와서 아담의 후손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오셔야 돼요? 이 지구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는 이 지구에서부터 시작하고, 하늘에서 시작한 그 선악의 대쟁투가 이 지구 우리 조상들에게 들어와서 결국은 이 지구에서 대쟁투가 끝나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선이 이겨야 되겠죠. 예.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언제든지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선이 이기지요. 예. 그게 드라마를 바로 쓴 거지요. 지금 우리는 악하고 똑똑하고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으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선이 이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단과 대쟁투를 이 땅에서 버려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싸울 싸움을 그분이 싸우시면서 승리하시고, 어디서 승리하셨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도록. 왜 경배를 받아야 합니까? 그분이 창조주이니까. 그 일을 예수님이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사단에게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죄인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오면 승리하도록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 이제 연결을 해야 돼요. 나를 팔아서,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진 걸 다 팔아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게 천국을 갖는 것인데, 다 팔아 할 때는 다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는 것인데, 내가 다 팔아서 움켜쥐고 갖다 드리는 것 딱 한 가지가 뭡니까? 돈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는 게 재물입니까? 뭐? 너를 달라 이 말이에요. 너를. 내가 누군데요? 죄인이잖아. 죄인.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귀신의 처소가 돼 있는 나. 나를 그분에게 드려야 돼. 왜?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죄를 처리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는 것은 네 죄를 가지고 오라 이 말이야. 너를 나에게 달라. 넌 이대로 있으면 죽는 거야. 한 가지도 남김없이 다 달라 이 말이야. 우리 죄인이 하는 건 다 죄니까. 착한 행실이고 친절한 행실이고 의로운 일 그것까지 다 죄니까 가지고 와라. 다 팔아라. 다 팔아. 너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 다 팔아서 나를 가져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면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성전에 오셔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어디 지성소에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 지성소는 누가 계시죠? 예, 예수님은 동시에 내 마음 지성소, 각자의 마음 지성소에 그분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뭐 해주시려고? 마지막 죄를 끝내주시려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속에 거하는 죄까지 도말해주시려고 가장 깊은 내 마음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 속 가장 은밀한 곳 하나님의 지성소에 거하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맞나요?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소 진리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바이블 브릿지에 들어가면 그 헨리차 목사님이 아주 성소 진리 전문가십니다. 영어로 통역을 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분 사이트에 가면 영어로 이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일단 우리 한국말 들으시는 분들은 그 통역해서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가서 성소 진리 공부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기별이에요. 새 천사 기별이 성소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 죄로부터 영원히 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얘기. 그게 구약 성경의 성소 진리를 통해서 미리 이 그림을,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을 미리 쫙 보여주신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하고 하늘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그 예수님이 동시에 내 안에서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지성소에 그분이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아주 깊이 들어있는 죄까지를 우리에게 회개를 시켜주시는데, 무엇이 와서 그게 죄야 하고 가르쳐주느냐 하면 율법이 와서 가르쳐준다 그랬죠. 율법이 와서 그게 죄야 하고 가르쳐줘 놓고는 아유 나는 죽었구나 할 때 빨리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대신 죽었으니까 너는 살아라.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예수님 안에 함께 공존합니다. 율법이 복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내 지성소에 죄를 도말하고 그 율법을 다시 새겨서 새 언약의 율법, 원래 하늘에서부터 계시되고 아담 하와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사랑의 법을 우리의 품성 속에 새겨주시려고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드리면 그런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경험을 간증하는 것이 그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간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자, 셋째 천사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에서 만나서 이제 퍼즐을 하나씩 피스를 갖다가 붙여야 되겠죠. 피스를 하나씩 다 갖다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세천사 기별 나무에다가 퍼즐을 다 갖다 붙이면 지금 이런 얘기 오늘 아침에 어제 한 얘기들이요 다 퍼즐이 맞아가지고 영원한 복음이 환하게 온 세상에 비춰져서 외쳐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장로님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모든 천군이, 우리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게 경배한다? 누구에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 이럴 성신과 또 뭘 만들었다 그랬죠?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라 이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계시록 14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누구를 경배하라고 외치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 예배입니다. 예배. 그분에게 예배하라. 그분을 네 안에 영접해서 네가 늘 그분에게 예배하라. 그분을 경배하라. 그분을 믿고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라. 이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창조시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경배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의 안식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일요일도 안식일이고 뭐도 안식일이고 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마지막 때 우리 창세기로 창조로 이제 세천사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그러죠.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의 기념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창조주가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전파하고 그분에게 예배하고 다 그분에게 경배하도록 온 천군이 다 그분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지가 경배를 받으려고 지가 나도 하나님이야 하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 도전이 바로 그 죄로부터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경배는 창조주만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쫓겨내려온 사탄과 그에게 속은 하늘의 천사 3분지 1과 그에게 속은 하와, 아담, 그의 후손들이 사는 곳이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자, 아담, 하와가 이제는 자손을 낳고 이제 계속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천사와 또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는 하늘의 천사를 우리 각자에게 파견시켜서 이 악한 천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도록 돕는 천사를 보내고 계시는 그 천사는 하늘과 땅을 왕래하면서 우리에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도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우리만 괴롭히고 있는 악한 천사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조상의 역할을 하고 나타나는 귀신들이 진짜 죽은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전부 악한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이 그거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제가 자꾸 우주 속에서 이 지구를 보라 그랬죠. 우주 속에서 이 지구를 보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세상만 전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 이 주소는요. 여기가 지금 어디지요? 하동, 군, 고전, 면, 성천, 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동군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안에 하동군이 있어요. 그럼 경상남도는 어디 포함됐나요? 대한민국에 경상남도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어디 있나요? 예, 지구 안에 있습니다. 지구는 어디 있나요? 우주. 지구가 있는 곳이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는 어디 있습니까? 은하계에 있죠. 그럼 은하계는 어디 있습니까? 은하군이 또 있답니다. 은하군은 어디 속했지요? 그게 대우주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요? 자, 그러면 이 지구는 태양계. 지금 이 지구에서 보는 하늘은 이 대기권 하늘 이거밖에 못 봐요. 그렇죠? 지구를 이 뺑뺑 한 바퀴를 다 돌아도 바로 이 대기권 이 하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 지금 느헤미야 9장에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들은 그 뭘까요, 그럼? 하늘들은? 예? 우주세계지요, 우주세계. 은하계가 있고 은하군이 있고 은하군들이 포함된 대우주. 와, 지난번에 제가 한 은하계의 길이가 10만 광년이라 그랬죠. 빛의 속도로 지구를 일곱 바퀴 반 도는 빛의 속도가 10만 년을 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하나의 은하계의 길이라면 그게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이 은하계들이 수억 개 모여있는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수억 개의 은하계들이 모여서 은하군을 이루고 은하군을 수억 개를 모아놓은 걸 대우주라고 한다. 얘는 계산이 안 되는 숫자라. 아무도 가보지도 못한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으로도 상상으로도 짚을 수 없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들 위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들과 이를 성신과 땅과 하늘에 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아십니까?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좀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함부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이름도 부르기가 부끄러운 분입니다. 함부로 이름 부를 분도 아니에요.
정말 존경을 표해야 할 분, 경배하는 심령으로 불러야 될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디 오셨다고요? 이 지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기별을 주셨느냐? 너희들 이러고 죽을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려줄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줄게. 나를 믿어라. 그리 말씀하셨나요? 응?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 찾아가실 때에 그 누나 동생 보고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말 해준 사람 있나요? 없지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이런 분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가 하지 않았으니까 없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창조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죄를 사단에게 완전히 넘겨주고, 그래서 사단이 멸망받을 죄인이고 우리는 사단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그걸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죄를 처리하시도록 나를 그분에게 내드려야 됩니다. 남김없이, 한 가닥도 남김없이 그분에게 드려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내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분을 알고 믿고 있다고 하지만 참 막연해요. 참 막연하게. 진짜 구원이 있을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막연합니다. 그 길을 잘 몰라요. 뭐 어떤 종교는 가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 놨으니까 믿어라. 믿으면 구원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건데 구원은요, 그냥 그 순간에서 받았다 하고 죽어버리면 한평 강도처럼 구원이 됐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구원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고 그걸 지고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의 경험을 해서 거듭났지만, 우리는 그 거듭난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함을 받고 회복하는 그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의 죄를 도말해서 그 모든 죄를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탄을 영원히 멸망의 심판을 해버려야 이 지구의 죄가 끝납니다. 그리고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린 사람 속에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아낌없이 다 예수님에게 팔아버린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 죄를 정결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엄마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탄생해서 교도소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갈 때 아이가 같이 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마는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는 죄수들만 다 모여 있어요. 살인자, 사기꾼, 별별 나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곳이, 죄수들만 모여 있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감옥 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옥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고 거기 주는 음식을 먹고 그 생활을 아이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이 깜깜한 감옥방에서 그 흠상궂은 죄인들에게서 행동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들의 모습 그들의 감화를 받고 자라나는 아이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 날마다 그 아들에게 얘야 여기는 엄마가 죄를 지어서 살고 있는 감옥이야. 이 속에는 참 나쁜 사람들만 살고 있단다.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여기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 본받으면 안 돼. 여기 사람들에게서 배우면 안 돼. 그리고 엄마는 자꾸 바깥의 얘기를 아들에게 해주는 거야. 예, 우리 집에 가면 얼마나 예쁜 정원도 있고 네가 잘 방한 폭신한 침대가 놓여 있고 네가 학교에 가면 나와 같은 친구들이 예쁜 친구들이 아주 뛰어놀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기차를 타고 여행도 하고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는 넓은 세상이 있단다. 그리고 네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너희 형도 다 네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는 우리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저 사람들하고 배우고 사귀고 여기 자꾸 놀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빨리 이제는 시간이 되면은 엄마가 이 죄형을 마치면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 자꾸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살 생각을 아이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이거는 쳐다도 보지 마. 이거 배우지 마. 이대로 하면 안 돼. 지금 밖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다. 을 계속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 지구는 우주 속에서 죄 지은 사람만 갇혀있는 감옥입니다. 아십니까? 아세요? 죄 지은 사람들이 이 지구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 이곳은 너희들이 살 곳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왔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보고 배우지 마. 이거 먹고 이거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지 마.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가르쳐주는 말을 배우고 내가 하라는 일을 하고 나를 보고 배워야 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추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얘들아 너희 이렇게 살다 죽을 게 아니야.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를 믿으면 이 지구라고 하는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고 나에게서 배우고 내가 주는 거 먹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에 갈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믿어라. 나를 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루살이하고 매미하고 놀다가 해가 지니까 하루살이가 얘 매미야. 아 매미가 하루살이한테 얘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 해가 지니까 이제 내일 또 만나자.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했게요? 내일이 뭐니? 그랬어요. 그 매미가 얘 내일도 몰라. 이제 어두워지잖아. 그럼 한밤 자고 나면 밝아지는데 그게 내일이야. 우리 내일 또 놀자 그랬어요. 하루살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일이 뭐지? 그리고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루살이랍니다. 그런데 매미가 친구를 또 사귀었는데 개구리하고 친구를 사귀었대요. 개구리하고 매미하고 한참 여름에 잘 놀다가 이제 겨울이 오고 추워지고 이제 개구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야 되고 내년 봄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매미하고 노는 걸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미야 우리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년 봄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미가 뭐라 했게요?
내년 봄이 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니 내년 봄도 몰라. 내년 봄도 오잖아. 아니 날씨가 추워지면 땅 속에 따뜻한데 한숨 자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거야. 그게 내년이야. 근데 매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내년이 뭐야? 그러고 나는 몰라 하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내년이 또 있어요? 없어요? 오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지요? 영원히 뭐니? 아니 그냥 태어나서 7, 80 살다가 죽을 건데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자식 낳아서 물러주고 죽는 건데 뭐 영원히 뭐예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뭐예요? 제가 외국 나가면 통역해주는 우리 조이 선교사, 아랫게 간증한 조이 선교사가 한국말 단어를 한국말로 그냥 하면 알아듣는데 한자 아닙니까? 한국말이죠. 한자 뜻거리죠. 제가 이제 단어를 딱 한국 단어를 뜻을 딱 말하면 그게 뭐예요? 한자를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그럼 제가 이제 한자 뜻으로 풀어서 설명해 좀 통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데 얘가 참 귀여운 게 그게 뭐예요? 통역하다가 말고 여러분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한 번은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러지가 돼도 하늘에 가야 된다 그랬더니 거러지가 뭐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러지 뭔지 알아요? 그 사투리예요, 사투리.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했거든요. 알아들을 리가 없지. 그러지가 뭐예요? 글쎄요, 그러지가 뭐지? 얻어먹는 사람. 그러듯이 우리는 지금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우리는 모르고 이게 뭐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진짜일까? 이게 뭐지? 그러고 있습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이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말이 안 믿어지거든 성경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니 하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죽지 말고 그래요? 예, 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너를 다 팔아 나를 사라. 예, 저는 있어봐야 죽을 건데 곧 죽을 건데 암도 걸렸고 나이가 80, 90 됐고 이제 죽을 건데 이거 못 팔 거 뭐 있습니까? 수십 맞았네. 수십 맞았잖아요. 얼마 안 가면 영원히 죽어버릴 텐데 그거 팔아가지고 영생을 살았는데 왜 못합니까? 근데 이 엄마는 감옥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무 불쌍해서 계속 이제 나갈 때가 이제는 한 달 남았어. 이제는 며칠 남았을까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 이제는 일주일 남았어. 이제 3일 남았어. 이제 우리 집에 갈 거야. 그래도 이 아이는 도대체 그게 뭐지?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형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줄 건지, 내가 학교 가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엄마가 가면 나도 따라가면 되니까. 가면 되겠어요? 네, 엄마 나가면 따라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하늘 갑니다. 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집에 가는 날이 돌아왔어요. 아빠가 아주 반질반질한 자가용을 가지고 이 아들을 태우러 왔습니다. 아들이 와 우리 아버지 멋지다. 와 이 교도소 안에 감옥에 있던 사람들 아저씨들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아빠는
와, 멋있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와, 이쁘다. 넓다. 하늘도 높고.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 정원도 예쁘고, 집도 2층 집에 올라가니까 침대가 놓여있는데 내 방이 딱 준비되어 있고, 학교에 가니까 나 같은 친구들이 얼마든지 나를 환영해주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손잡고 여행을 하는데 하루 종일 기차를 타고 넓은 세상을 구경하고, 얼마 있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라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고, 검둥이도 보고 흰둥이도 보고 와, 와,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얘기한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랬을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구름 수레 타고 하늘 이곳저곳, 하늘과 하늘을 지나서 하늘들의 하늘을 지나서 어디까지 갈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까지 갈 거 아닙니까? 와, 이거구나. 바로 이거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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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저는 지금 그거 상상만 하면 기절하려고 그래. 너무 좋았어. 아, 그래. 그냥 가서 보면 아, 입이 안 닫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저는 그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남았나? 20일 남았나? 일주일이 남았나?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그 구속의 경험을 간증함으로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를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 증인이 나타나야 그 증인의 증거가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사람들이 아, 죄로부터 고통당하고 병걸리고 죽어가는 이 괴로운 인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영생을 회복하려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을 사람들이 좀 제대로 전파해주면 좋겠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느라고 이런 소리를 잘 안 해주는 거라. 해주긴 해주는데 알아먹지도 못하고 뭐가 뭔 소리인지 도저히 잡히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수십 년을 지냈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그 길을 찾아서 헤매고 헤매던 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여기에서 그 길을 바로 찾아야 되겠네. 여기에 바로 그 길이 있네. 저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너무 기쁩니다. 아직 저도 막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직도 찾아가는 중이라 이 길인가 가다가 돌아서고 저 길인가 가다가 돌아서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 차가 잘못 인도함을 받아서 엉뚱한 길로 가면 빨리 돌아봐야 되잖아요. 빨리 돌아봐야 돼. 이게,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을 해왔는데 아, 내가 하늘 가는 길로 온 줄 아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창조주 경배하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창조주를 믿고 있는가?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가? 응?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멋있게 되어서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도록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거 살펴봐야 합니다. 하늘에 가려면 그거 살펴봐야 합니다. 하늘 포기하려면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네 거 아니야. 네도 어쩔 수 없이 죄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야. 죄는 사단이 갖다 넣어준 것이고 너는 죄에 감염이 되어서 죄의 정상을 지금 나타내고 기침하고 별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지금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야.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렇게 시기, 질투, 이기심, 거짓말, 속이는 것, 자고심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을 예수님은 너는 그 죄 때문에 희망 없어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아십니까? 그 죄는 네 거 아니야. 원래 네 조상 아담 하와에게 사탄이 죄를 집어넣고 그래서 너는 그 속아가지고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해버렸고 그리고 네가 죄를 범하고 나니까 네 속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너를 죄인 만들었고 혈통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의 유전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고 싶어도 죄인이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으면 죄지니까. 여러분 저 산골에 나 혼자 가서 살면 죄 안 짓는 줄 아세요? 죄 안 짓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기심 그것도 죄입니다. 아십니까? 나만 혼자 구원 받으려고 산골에 가서 풀떼기 뜯어먹고 그냥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거는 좋은 겁니까? 그것도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나누고 그 일에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요 죄 지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 안에 영접하려고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돼 있는 것이에요.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할 건 뭐냐? 빨리 나를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제가 예수님 사랑을 만나고 너무너무 그분이 고맙고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래서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내 전 생애를 드렸잖아요. 나를 드리고 내 남은 삶도 드리고 내 모든 것 주님 겁니다. 그냥 다 팔아서 전 주님을 샀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천국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이 있겠어요. 부자예요 부자. 천국을 받으니까요 이 땅에 부러울 사람이 없더라고. 대통령도 안 부러워. 대통령도 불쌍해. 예수님 몰라서 죽을 테니까. 그런 심정이 제 안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살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게 나에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랬죠.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정말 배고픈 자를 데리고 오고 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고 아니면 가서 도와주고 또 감옥에 갇힌 자를 보라니까 감옥에 제가 갔다 그랬죠. 제가 진주교도소 여기서 한 시간 거리 진주교도소를 매월 정기적으로 누가 거기서 죄수가 나와가지고 회심을 하고 교도소 방문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길을 열어줘가지고 제가 교도소 방문을 하게 됐어요. 자꾸 이제 교도소 방문을 하니까 그 교무과장이 절 보고 그래요. 제가 최집사잖아요. 아 집사님 우리 교도소에 절대로 누구 말도 안 듣는 죄수가 하나 있는데 좀 그 죄수하고 상담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참석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만나도 되겠습니까? 아 지금 누가 와서 말을 해도 목사가 와서 해도 안 듣고 스님이 와서 해도 안 듣고 안 듣습니다만 누구 말도 안 듣고 내뱉째라 하는 죄수가 하나 있대요. 나이는 28살이라 청년인데 전과 15범이라. 와 28살에 전과가 15범이면 얼마나 자주 교도소를 들락날락 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뭘 좀 알아야 되겠어서 그 사람의 신상 조사를 해봤어요. 쭉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은 3살 때 엄마가 몇 살 때인가 하여튼 낳고 죽었어요. 근데 아빠가 장가를 갔어요. 새 장가를 갔는데 새 엄마가 이 아이를 안 볼라 해요. 그래갖고 야를 3살 때 80이 넘은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그때 아빠는 새 엄마하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지금까지 모른대요. 하여튼 그런 아이가 과처럼 살면서 도둑질 해먹고 살다가 교도소만 들쑥날쑥한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거지가 됐죠. 아,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엄마 아빠도 없는 가정의 아이, 거지 같고 배운 데도 없고 다듬으신 데도 없고 지멋대로 할머니한테 어리광 부리고 큰 애가 학교 와서도 말썽 피우지요. 그런데 이 아이 갔으면은 엄마 아빠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말썽 피웠다 합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말썽 피워서 애들 뭐 엄마 아빠 오늘 소풍 가는 날 엄마 아빠 와서 먹고 놀고 뛰는 애들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끌고 와가지고 지금 화장실 뒤에 데려다 놓고 쭉 편다는 거예요. 왜? 너는 왜 엄마가 있어? 나는 없는데. 그래가 때렸답니다. 그래가지고 때리면 맞고 터져갖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러면 이제 얘는 또 혼나는 거지요. 학교 공부 시간에 조금만 떠들고 문제가 생기면 전부 네가 그랬지. 그래갖고 끌어내서 골마루에 가서 벌 세우고 온 학교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선생님들이 얘는 문제아야 문제아. 그러니까 얘를 아무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자라겠습니까? 끊임없이 분노가 자라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배가 고파서 가게 가서 빵 훔쳐 먹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이제 파출소 끌려가고 경찰서 끌려가고 소년교도소 끌려가고 감방까지 왔다 갔다 그게 지금까지 삶이에요. 나오면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또 가게 가서 훔쳐 먹고 좀 커서 나오니까 이제 가게 가서 술 마시고 돈 없다. 그럼 돈 없는데 왜 먹었냐? 또 두들겨 편다. 그럼 이제 힘이 세니까 같이 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건 폭행, 뭐 절도 해가지고 또 교도소. 이런 사람. 왜 제가 이 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쭉 알고 이제 제가 만났어요. 만나 교도소 면담하는 데를 가보니까요. 이 큰 탁자를 놨는데 저쪽 사람 손이 이렇게 서로 안 닿을 만큼 넓은 탁자를 놓고 저쪽에 의자 놓고 이쪽에 의자 놓고 제가 여기 가서 이제 먼저 가서 앉아 있으니까 얘가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저를 흘겁 쳐다보더니 앞에 딱 앉아요. 밑으로 쳐다보고 거기 딱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친절하게 대화를 열어갔어요. 근데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나는 누군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우리 형제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왔다. 속에 있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이제 내가 얘기를 자꾸 풀어나가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한 시간 좀 지났는데 뭐 나 혼자 실컷 내 얘기하다 끝나버렸어요. 그 이제 시간 되니까 마치고 나오니까 교무과장 그래요. 얘기 좀 해봤습니까? 그래요. 아니요. 한마디도 못 해봤는데요. 나 혼자 실컷 했는데요. 네, 그럴 겁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 청년이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살아온 과정이 너무 불쌍하고 그 살아온 그 인생이 만들어낸 걸작품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 탓이겠습니까? 이게 이 사람의 탓이겠어요? 이게 누구 탓이냐고.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빡빡하게 편지지에다 다섯 장을 썼어요. 그 다섯 장에다가요. 창세기 창조부터 죄가 들어온 것부터 예수님이 오신 것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에 가는 얘기를 성경 전체의 구속의 얘기를 편지에다 썼어요. 나는 이런 신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죄인들만 사는 지옥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하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그 하나님은 천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주 속에 이 지구는 감옥이다. 큰 감옥이 이 지구인데
이 큰 감옥에서 죄인들이 살다가 또 죄 지으면 작은 감옥에 보내는 게 지금 형제가 와 있는 이 감방이다. 그러니 하늘에서 볼 때는 지구라고 하는 큰 감옥에 사는 우리 죄인들이나 여기서 또 죄 짓고 작은 감방 안에 갇혀 있는 죄수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지구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죄의 값은 사망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죽는다. 그래서 다 죽고 죽고 태어나면 죽고 이러는 것이다. 근데 다만 사는 길이 다시 사는 길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산다. 나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 된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가 된다. 그런데 형제가 만약에 내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부터 형제와 나는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형제여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형제가 되고 내가 형제의 기록카드를 보니까 출소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집이 없고 보호해줄 가족이 없으니까 가서 훔쳐먹다가 또 싸우고 또 들어오고 이거 연속 지금까지 인생 아니냐. 앞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하고 형제가 되면 이제는 감옥에서 나오면 이제 형제 집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 오면 된다. 내가 형제 되어줄게. 가족이 되어줄게. 왜 나한테로 오느라. 편지를 다섯 장을 딱 써가지고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내 이름 이런 거 딱 보냈어요. 보냈더니 한 3일 후에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교목과장이 아 빨리 좀 교도소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뭐 한 시간이니까 제가 당장 갔지요. 그게 편지를 껍질을 딱 찢은 거예요. 개봉을 했는 건데 아 집사님 이런 편지는 죄수한테 절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여기서 나가면 바로 남의 가정집을 찾아가서 언제 날강도가 될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에게 왜 주소를 줍니까? 왜 전화번호를 줍니까? 맨날 돈 내놓으라고 공갈칠 수 있는데 이런 무서운 죄수를 어쩌려고 집으로 오라고 합니까? 아, 이 죄수의 세계를 몰라서 그런데 절대로 앞으로 이런 편지는 보내지 마세요. 그러대요. 근데 그때에 우리 집에 또 죄수가 하나 와 있었어요. 청송 감호소에서 나온 죄수가 있었어요. 그 죄수가 우리 집에서 1년 있었는데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정치 깡패라고 해서 정치범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그냥 감호가 붙어가지고 계속 하던 사람이 고혈압, 중풍 이런 게 와가지고 이제 일단 나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게 돼서 우리 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침례를 받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고 그 외에도 또 광주 갱생보호소에 있던 환자가 와서 또 치료받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데리다 놨어요. 왜? 예수님이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그래서 내 집에 데려다 놓고요. 진짜 예수님 가르치고 같이 먹이고 방제방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나 교인들이 와보면 이 딸만 키우는 집에 이 무서운 죄수들을 같이 재우면 되냐고 무섭지도 않냐고 막 뭐라 했어요.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지요. 이 의료 선교사분 하늘에 인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읽어봤나요? 내가 함께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을 끄집어 내려간 사람들은 다 집어먹었잖아요. 사자가. 그 가족들 다니엘을 고발한 그 못된 사람들 다 사자가 뼈채로 씹어먹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가장 편안한 밤을 지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쳤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말씀과 일치한 생활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어요. 난 지금 그런 사람 우리 집에 와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좋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좋은 말 해봐야 이 사람한테 아무 도움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이 사람의 가족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의 보호자가 돼서 오면 잘 방이 있고 먹을 밥이 있고 입을 옷이 준비되어 있어야 도둑질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선생님 이 편지를 그 죄수한테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러냐고. 예,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진짜 나도 가톨릭 신자인데 집사님은 진짜 그래서 찬이네요. 아, 뭐 그런 소리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어쨌든 그 청년한테 이거 전달해 주세요. 그 아가 읽어야 돼요. 오전 11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를 주고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면회 날이 됐을 때 제가 그 자리에 또 갔습니다. 또 갔는데요. 제가 또 가서 먼저 가서 앉아있었죠. 이제 교도관이 데리고 와요.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나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편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앞에 앉자말자 그날은 제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청년 입에서 졸졸졸졸졸졸 눈물 콧물 하면서 나오는 말이 첫 마디가 뭐냐.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에 충격 먹었어요. 맞네. 네 탓이 아니지. 내가 내 자식을 낳고 내가 죽어버리고 지 애비가 지를 버렸다면 내 자식도 이렇게밖에 더 되겠는가. 이게 어찌 이 사람의 탓이냐. 부모 탓이고 사회 탓이지. 이게 어떻게 얘 탓이겠느냐.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저도 함께 계속 울면서 얘기 들었어요. 근데 얘가 왜 분노가 생겼느냐. 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자기 말을 누가 네 왜 이래? 왜 훔쳐먹었어? 왜 이런 곳에 왔어? 그걸 물어보면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를 할 텐데 나한테 아무도 물어봐주는 사람 없었어요. 문제만 일어나면 이 못된 자식 이게 문제다. 이런 게 사회의 문제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사회가 문제라고 구박만 했지 내가 왜 얻어먹고 터지고 훔쳐먹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아무도 나에게 물어보는 사람 없었어. 그리고 이 말을 내가 할 데가 없었어요. 누구에게인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까지 이 말을 못해서 분노가 차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꽉 차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편지를 받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실컷 한 시간 동안 다 풀어놨어요. 참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바로 이 사람을 이렇게 죄인 만든 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죄인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손길이 가서 이 영혼에게 복음 전해주기를 예수님은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와서 그 얘기를 상담을 하고 와서 교무과장한테 얘기 다 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이해다, 이해. 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동정해주고 이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는 게 이 사람 치료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 동정하고 들어줄 안 하고 이 사람을 훈육해서 교육시키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누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줬느냐. 그게 문제다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서 막 까는 거야. 막 까는 거. 내뱉째라 하고 막 까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방문을 마치고 그때 제가 미국에 이 세미나를 다닐 때 한 서너 달 만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 교도소를 또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계속 일이 바빠가지고 그 교도소 찾아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 내가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줬으니까 언젠가는 연락이 오겠지. 그래서 제가 그날도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래 이제 됐네. 와서 나오거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런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안 찾아봤고 전화도 안 왔고 지금까지 소식 없어요. 그 뒤에 제가 교도소를 가봤잖아요. 그때 갔을 때 물어보니까 제가 그때 상담하고 온 그 뒤로부터 얘가 너무 착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고 조용해서 가보면 지방에서 성경책 보고 있대요. 그때 제가 성경책하고 시대소망책하고 죽어왔거든요. 그 책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애가 변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지요. 그 사랑은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친절한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의료 선교사입니다. 이런 게. 이런 게 의료 선교사업이에요. 자, 우리도 부모 잘 만나고 환경을 잘 만나서 반드시 이런 데 앉아서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 나도 그 아이처럼 그런 환경에 처했더라면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빨리 죄를 끝내고 우리를 하늘 집에 데리러 가시려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지금 이 죄인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에게도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